bubble. I think it'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data points that's come out of Silicon Valley, which is that when companies are no longer enthusiastic and optimistic about the future, they stop buying ping pong tables, right? 실리콘밸리 전망을 탁구대 대수로 예측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주장이었습니다. 그만큼 탁구가 실리콘밸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건데요. 저도 실리콘밸리 기업하면 자유로운 복장, 무료 맥주, 그리고 탁구대가 떠오릅니다. 어째서 탁구대가 떠오르는 걸까요? 이번 비욘드 스포츠에서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왜 탁구대를 들여놓는지, 그리고 그들의 탁구 사랑이 여전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와 휴식의 황금 비율은 52분 대 17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다 산책하고 오니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걸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휴식과 업무 효율성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실리콘밸리 기업은 일찍이 휴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 사내복지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워싱턴대 역사학 교수 마그렛에 따르면 컴퓨터 제조기업 휴렛패커드가 실리콘밸리에서 휴식 문화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HP는 70-80년대 회사 주변에 테라스, 산책로, 수영장을 만들어 직원들이 언제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90년대 들어서는 스낵바, 실내 암벽, 탁구대를 사내에 들이면서 좀 더 많은 이에게 휴식을 권장했다고 합니다. 주변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HP의 뜻에 공감하며 사내복지시설에 투자하는데요. 바로 그때 탁구대가 실리콘밸리에 급속도로 퍼진 것입니다. 직원 복지를 위해 탁구대를 선호하는 이유는 비용이 저렴하고 설치가 쉽다는 점 외에도 직원 간의 소통을 돕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탁구대는 남녀노소 연령 불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다 적어도 두 명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활동입니다. 상대와 공을 주고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주고받게 되는데요. 아이디어가 사내에서 끊임없이 순환하길 바라는 스타트업에게는 탁구대는 탁월한 소통의 장인 것입니다. 탁구는 스타트업이 강조하는 가치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업무 시간에 눈치 보지 않고 탁구를 하는 건 자율성을, 임원과 팀원이 서슴없이 공을 주고받는 건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상징합니다. 그렇기에 닷컴 시대 테크 기업들은 투자자들에게 스타트업 DNA를 어필하기 위해 무작정 탁구대를 들여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실리콘밸리 기업 임원은 탁구대가 없다면 여러분은 테크 기업이 아닙니다 라며 그 둘의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상기시켰는데요. 때문에 실리콘밸리 투자 동향에 따라 탁구대 판매가 널뛰게 하는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실리콘밸리 근처 탁구대 유통업체에 따르면 2013년부터 16년 사이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가 활발할 때는 250만원 상당의 탁구대를 하루 평균 2대 이상 팔았다고 합니다. 주요 고객이었던 트위터는 2014년까지 꾸준히 탁구대를 주문했지만 2015년부터는 매출 부진을 겪으면서 더는 주문을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독한 저성장에 갇힌 야호는 마지막으로 사간 게 언젠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는 2020년대에는 탁구대 유통업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이 급감하면서 테크업계 호황에 낙수효과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팬데믹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지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팬데믹 전에는 탁구대는 보여주기식 복지다 라며 PT, 요가, 명상 클래스 등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복지가 탁구대를 대체하는 추세였다니 탁구대 유통업체의 미래는 밝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 탁구의 미래는 밝습니다. 2015년 미국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한 선수의 3분의 1이 실리콘밸리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이처럼 실리콘밸리가 탁구 인재풀로 떠오른 이유는 아시안 IT 인재들이 도시에 유입된 데 있습니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지역 전체 인구 중 아시안이 34%로 백인을 제치고 다수 인종이 됐다고 합니다. 그중 대부분이 탁구 강국 중국과 인도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탁구 광들이 탁구 클럽을 만들고 주변인들에게 본토 기술을 전수하며 이내 실리콘밸리는 미국 내 엘리트 탁구 선수의 산실이 된 것입니다. 혹자는 차고에서 시작한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차고에 널브러져 있는 탁구대를 책상으로 활용하거나 여가 활동에 사용했던 게 실리콘밸리 탁구 문화의 시작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이 맞는다고 하는데 탁구가 사고 전환에 큰 도움이 되고 직원과 소통을 돕는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거죠? 사실 저는 업무 시간에 탁구를 쳐본 적도, 탁구대를 사이에 두고 임원과 마주한 적도 없어서 탁구의 효과를 체험한 적이 없는데요. 비욘드 스포츠 시청자분 중에 업무 시간에 서슴없이 탁구를 즐겼던 분이 계신다면 그 생생한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그 너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